드라마의 퀸, 드라마의 여왕. 와우. 하지만 그 여왕은 최수종 씨가 여왕처럼 받들니까. 아, 여기서는 무술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 왜 이런 그 잔잔한 이벤트를 열었냐면요. 하연 씨가 하도 그 이벤트를 많이 평소에 받기 때문에 웬만한 이벤트까지 놀라지 않는다. 어, 너무 놀랐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어. 그렇게 가볍게 번쩍 들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아니 뭐 최성 씨가 뭐 결혼 15년 동안 뭐 엄청난 이벤트를 해주셨을 텐데. 아니에요. 결혼식 할 때 패백할 때도 네. 오히려 저렇게 한 번에 못 업었어요. 네. 지금 도사님 바라본 눈빛에서 지금 하트 모양이. 아, 원래 제가 되게 좋아해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고 있는 아내 최수종 씨에게 이벤트 받느라 고민할 시간조차 없어 보이는 우리 하이라 씨가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 무릎팍 도사를 자기 말로 성근성근 방문해 주셨습니까? 글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 꼭 혼자서 한번 배낭여행을 가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 고문이야 뭐 배낭여행이야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지금 바로 떠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학교, 뭐 방송국 집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서 다녔고 예. 근데 고3 때 만난 최수종 씨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아이가 둘이나 있고 예.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전 지금 마음으로는 항상 최수정 씨한테 얘기는 해요. 기회만 된다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행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일단 대답은 그러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놓으면 약간 분위기가 조금 안 갔으면 하는 분위기. 그러면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학연수를 가려고 했어요. 어디로? 미국으로요. 미국을 가려고 하셨다고요? 네, 딱 두 달이었어요. 둘째한테는 엄마 갔다 와도 돼?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그날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가기는 엄마를 보내기는 싫은데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는 애가 아니 그 아이가 몇, 그 아이 지금 몇 살입니까? 이제 9살 됐어요. 9살인데 엄마가 보내드리기는 보내드려야 되고 그 말을 못해서 몸에서 열이 난다고요? 네. 9살인데? 잠깐 주춤하고 다시 아이 그냥 잠깐 접자 하고 예. 다시 좀 접었죠. 또 저희 매니저는 저보고 아 그럼 가시라고 방배 3동으로 가시라고 방배 4동에 살거든요. 방배 3동 갔다 와. 하지만 저 갈 거예요. 반대에도 갈 거예요. 말씀 참 잘하세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렇게 한번 개입을 하려고 흐름을 끌려고 그래도 끝까지 그냥 예 포기하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하고 역대 출연자 중에서 말씀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괜찮아도 오늘 괜찮아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오프닝을 나왔는데 제가 50분 얘기했대요. 어떻게 해요? 이제 계속 왜, 들을게요. 손톱이 왜, 찢어졌어요. 잘 찢어지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15년 동안 그냥 무난하게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네. 나의 아내가 혼자서 그냥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다르게 얘기해 들어보면 이런 생활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겁니까? 네. 지긋지긋해가지고 진짜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아, 엄마고 난 그리고 지긋지긋하다. 아, 그건 아니었고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어떤 계기요? 여행 가는 거요?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한. 왜 부부가 믿지 못하죠? 제 아내가 만약에 혼자서 그냥 유학을 가겠다. 보내주셔요? 어, 저거든 보내주죠. 어, 그래요? 믿거든요. 언제부터 이 믿음이 결여됐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믿은 거 없어요. 이야, 오죽하면 화를 내겠습니까? 아니에요. 일단 제가 4주간의 조정기간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안방역장 드라마 퀸 하희라. 그녀의 고민은? 꼭 한번 혼자서 배낭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래, 일만 하며 지내온 지난 세월 내 꿈 역시 배낭 하나 착 둘러매고 지구 반대편으로 어? 어쨌든 무릎팍 도사 지금부터 하희라를 최대로 파헤쳐보자. 팍팍!